안녕하세요. 네, 오늘 등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 경기 어땠습니까? 네? 뛰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늘 이제 앞으로도 계속 경기할 텐데 이번 대회의 목표가 어떻게 돼요? 우승이요. 당연히 우승. 본인이 SK나이츠의 승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 장래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농구 선수. 당연히 농구 선수인데 SK나이츠를 응원하나요 평소에도? 네. 어떤 선수 같은 선수가 되고 싶은가요? 김선영 선수. 김선영 선수? 근데 외모도 좀 김선영 선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김선영 선수를 왜 좋아해요? 저와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포지션이 뭔데요? 본인 포지션이? 가드. 가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되게 키도 많이 커야 될 것 같고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꼭 이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멋진 농구 선수가 된 다음에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 보고 어떤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국민한테 한번 이야기하죠. 저는 커서 김선영 같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박진모 선수가 나중에 김선영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돼서 이 영상이 정말 아주 희귀한 고급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네. 우리 파이팅 외치고 인터뷰 끝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지금까지 SK나이츠 박진모 선수 만나봤습니다.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요. SK 1팀과 모비스 1팀의 고학년 A조 경기입니다. SK 고학년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또 키 큰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라운드가 꽉 찼고요. 양 팀 모두 빨간색 유니폼이기 때문에 한 팀은 팀 조끼를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SK 선수들 지금 몸 푸는데 뭐 덩크슛, 모비스 선수도 덩크슛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에서 하는 이 선수들이 실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고 오늘 경기 지금 고학년 우승후보 팀이 지금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학년 A팀 경기입니다. SK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죠. 저희가 오늘은 베스트5의 의미를 두지 않고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SK입니다. 박성호, 이지훈, 한명준, 나현성, 양세준, 강민구, 허민준, 한재웅, 성주환, 허윤 선수고요. 모비스는 조민근, 변규호, 김민성, 최영훈, 천주환, 신현도, 박우철, 김정우, 이준서, 김지용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번에 SK는 다른 준우승 팀과 우승 팀이 이제 올스타를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잘하는 선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융화를 잘했냐, 그 플레이를 얼마만큼 잘 녹아들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모비스 선수들은 밑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첫 경기 김병현 선수인가요? 네. 김병현 선수만 이렇게 나홀로 이 독불장군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이 발이 무거우면서 김병현 선수 혼자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저희가 중계하는 사이에 어린이들이 각본을 넣은 농구공이 중계장에 덮쳤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이번 아이키컵의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입니다. SK나이츠와 울산 모비스의 고학년부 A팀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마지막 경기죠? 네, 맞습니다. 오전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대로 12시 15분부터 개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개회식도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나이츠가 팀조끼를 입은 팀이 SK나이츠고요. 팀조끼를 입지 않고 모비스의 유니폼을 갖고 있는 팀이 모비스입니다. SK나이츠에는 23번 허윤 선수가 점볼러로 나오는데 키가 무려 1m80cm입니다. 리바운드, 첫 공 SK가 따냈고요. 슛은 불발. 변규호 안쪽에. 고학년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첫 번째 볼부터 사인을 넣고 있습니다. 도민근 득점인 전반측 깔끔합니다. 아, 지금 뭐 모비스 벤치 그리고 선수들 또한 파이팅이 넘치고 있습니다. 조민근 선수가 아주 첫 번째 공격부터 기분 좋은 득점인척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 조민근 선수는 정년 때부터 다져진 솜씨가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조민근 추가 자유툰 길었지만 리바운드 다시 조민근. 어게인 이번에 김지홍. 이번에도 안 들어갔고요. SK가 공 따냅니다. 안쪽으로 다시 SK나이츠.
이제 허윤이 하지만 이번엔 공을 놓쳤습니다. SK나이트 선수들도 뭐 기량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SK 선수들은 거의 신장이 높기 때문에 빠른 공격보다 세트 오펜스에 이은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허윤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미스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비 선수 전체적인 단합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멋진 걸 한번 시도해봤는데 여유치 않았습니다. 뒤에서 밀었다는 파울. 23번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아, 유소연 선수도 마찬가지고 프로 선수들도 요즘에 키 큰 선수들은 상당히 빨라요. 네, 맞습니다.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농구하기에 굉장히 유일한 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패턴 플레이를 지시했거든요. 다시 허윤 안쪽으로 잘 넣어줬고요. 돌아서는 과정 이번엔 파울입니다. 38번 박성호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저희가 팀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깥쪽 SK나이츠 공격 이어갑니다. 박성호 넘어졌지만 파울이 지적되지 않고요. 예, 공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혔는데 부상이었길 바랍니다.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예, 조민규 선수가 하나를 외치면서 패턴 플레이를 지시하고 있는데 어떤 공격이 이뤄질까요? 스크린 받아서 넘어갔고요. 중앙에서 리버스 올려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박성호의 빠른 공격 안쪽으로 패스가 길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SK 선수들이 손발이 잘 맞지 않고 지금 조민근 선수가 모비스 패턴 공격을 해봤는데 정말 이 2대2 공격이라든지 깔끔하게 레이업슛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이 짜여진 게 보여지고 훈련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패턴 플레이가 나온다는 만큼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뒤에서 보이지 않는 땀을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 선수보다 고학년 선수는 농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정보도 많고 할 줄 알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광판에 본인들의 모습이 나오자 굉장히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조민근 선수의 돌파 장면인데요. 예, 첫 득점이죠. 네. 밀리는 과정에서도 공에 대한 집중력 놓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조민근의 이 한 점으로 모비스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어머님들 굉장히 신나셨고요. 뭐 프로 경기 관람하실 때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모비스는 또 지난해 챔피언 기념 티셔츠를 다 같이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 된다는 느낌이 정말 보여지는데 김민 선수 스크린을 참 양손 벌리면서 이상하게 수비를 하는지 스크린 하는지 참 재밌습니다. 네. 아직 조민근 왼쪽 블락에 걸렸고요. 워낙 높기 때문에 허윤 선수 위에서 걷어냈는데 조민근 선수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페이크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윤 선수와 박성호 선수의 높이가 만만치 않은 SK나이츠입니다. 조민근 이번엔 오른쪽 밀리면서 던져봤지만 링을 외면합니다. 조민근 선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 모비스입니다. 줄곧 찾고 있는 SK나이츠. 다시 허윤 먼 거리에서 두 점 깨끗합니다. 첫 득점 2대2 SK나이츠. 우선 첫 골이 터지면 그만큼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요. 허윤 선수와 성주환 선수는 SIS 또 국제학교 선수들입니다. 반대쪽 잘 봤고요. 이번에는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민근 선수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선수가 정확하게 페이크를 하면서 그 선수가 붕 뜨는 순간 저럴 때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다행히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협조하면서 다치지 않고 3일간의 일정을 잘 마쳤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요. 라인을 밟고 던졌지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점볼 선언됩니다. 예, 스크린에 하는지 수비를 하는지 잘 모르는 김민성 선수 점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성 선수의 스크린 동작이 굉장히 독특한 선수거든요. 일반 프로 경기에서 저렇게 스크린을 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들 웃겠죠?
웃기만 하고 끝인가요? 파울은 아닌가요? 예, 파울은 아닙니다. 예, 공격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조민근, 않았거든요. 조민근 남은 시간 1초. 버저와 함께 던져보는데요. 링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SK나이츠. 빠른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예, 상당히 빠르죠. 그대로 득점 인정 마스터 파운. 깔끔합니다. 네, 김민성 20번 선수죠. 울산 모비스 박성호 선수가 득점 인정 반칙을 얻어냅니다. 너무나도 차분하게 올라갔고 뒤에서 김민성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뭐 여유롭습니다. 예, 등 한번 때리고 머리 한번 때리고 한 번에 두 번은 해야겠다 그런 대응이죠. 반칙을 확실하게 얻어냈습니다. 다시 작전 타임을 선언했는데요. 뭐 모비스는 승패를 떠나서 뭐 두 점 드리고 있지만 이 어머니는 아주 신났습니다. 뭐 포토제닉상이 있다면 오늘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모비스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4-2 불과 두 점 차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남은 시간 동안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이 지금 전반 2분 남았는데 후반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승패 향방은 어디 팀이 가져갈지 아직 모릅니다. 네. 이 어머님들은 본인들이 화면에 잡힌 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치님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오셔서 지도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지금 이제 경기장은 이제 개회식 준비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저희도 아침 8시 반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만 할까요? SK나이츠의 자유투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자유투 길었고요. 하지만 리바운드 허윤 들어가는 과정 여의치 않고요. 리바운드 모비스입니다. 돌아온 최영은 두 번 돌고요. 올려놓고 다시 리바운드 최영은 루즈볼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 저학년 경기에서 아까 홍준기 선수였죠? 네, KGC. 맞습니다. 예, 근데 고학년에 지금 모비스의 최영은 선수가 턴어라운드 슛. 아, 좋았습니다. 이번에 네. 어게인이 지적됐고요. 다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같았습니다. 한 번에 두 바퀴를 돌면서 공을 던져봤는데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줄 곳 찾고 있고요. 반대쪽 잘 빼줬고 치고 들어갑니다. 조민근 엘리오프로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실사를 무리 보여줬고요. 조민근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해결한 조민근. 참 저런 플레이를 보면 어린 선수들이 맞나 싶습니다. 자, SK 공격이죠. 네, 느린 그림이 나가는 사이에 헬드볼이 선언됐고 SK나이츠의 공이 모비스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SK나이츠는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 다시 이번에 허민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모비스의 공격이네요. 네. 이번에 당촌초등학교 허민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 걸렸고요. 모비스 다시 사이드에서 지금 안쪽 넣어줍니다. 이번에 수비하던 허윤의 지금 파울. 본부석하고 지금 뭔가 잘 맞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점프볼이 아까 전에 모비스에서 진행이 돼서 모비스가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점프볼이 되면 SK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다행히 양팀 항의를 안 한다 뿐이지 지금 지적이 지금 돼야 될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본부석에서 운영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래 아나운서가 SK 공격이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내가 실수한 양 장래 아나운서 당황했지만 확실하게 SK 공격이라고 지금 본부석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아이키컵의 KBL 유수년 클럽 농구대회 정말 많은 분들이 땀을 흘려주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학생들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진행되는 모습들의 큰 잘못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무사히 선수들의 게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성 선수의 골밑 슛 장면이죠. 골밑 과정에서 허윤의 블락샷 하지만 이번엔 파울이었습니다. 스크린 동작이 독특한 김민성의 자유투 1구 빗나갑니다. 4-4 동점인 가운데 김민성이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두 번째는 깔끔합니다. 5-4 모비스
성주환 SK나이츠의 성주환 선수가 선수들을 지시하면서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구화가 아주 예쁩니다. 성주환 공격 제한 시간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 번에 이번엔 김민성의 파울. 키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수비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민근 선수는 이제 모비스는 차분히 개인 플레이, 그 팀 플레이 적절히 하고 있는데 지금 SK 선수들은 지금 팀 플레이 높이 공격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네. 자, 리바운드 SK나이츠 이어졌고요. 다시 자, 리바운드 고!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장신 선수들이 세 번에 이어 공격으로 지금 연결이 됐거든요. 네, 6대5 SK나이츠 한 점 앞선 채 모비스의 반격입니다. 변규호 조민근에게 조민근 파고 들어갑니다. 스텝 밟고요.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아, 유로 스텝이죠. 천천히 밟은 듯 하면서 사이사이를 스텝, 훌륭한 스텝이 다시 모비스에게 리드를 안겼습니다. 득점에 성공했던 조민근 선수의 반칙. 예, 조민근 선수 파울인데 파울 개수도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민근 선수가 파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성주환 성주환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가로채기 최영훈, 변규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던집니다. 이대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6대7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고요. 모비스가 한 점 앞선 채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SK가 높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 모비스의 단합력과 스피드가 전반전을 앞선 채 게임을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SK로서는 좀 안타까운 전반전이었는데요. 모비스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할 것 같습니다. 감독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두 팀 모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던 전반전 함께 하시고 후반전으로 인사드립니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 나왔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전반전 아이키커.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 나왔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전반전 아이키커. 네, 모비스와 SK 전반전 굉장히 팽팽한 경기 펼쳤고 6대7로 모비스가 앞선 채 끝났습니다. 후반전 어떤 경기 예상하십니까?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패턴 지시에 이은 센터의 공격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모비스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패턴 공격이라든지 조민근 선수가 지금 잘 만들어주면서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SK는 지금 좀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분명 SK나이츠 선수들이 신체적인 조건은 더 좋은데 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선수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승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남은 7분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SK나이츠의 선공으로 공이 시작되겠습니다. 뭐
불과 7분을 뛰었는데 땀이 아주 비오듯 타는 선수들입니다. SK나이트의 전공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SK나이트 지금 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박성호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173cm. 성주환의 리딩으로 SK 공격 시작됩니다. 성주환 오른쪽 몰렸고요. 다시 공 빠져납니다. 돌파 하지만 여유치 않았고요. 모비스 공격. 모비스의 빠른 역습입니다. 변규호 최영훈에게. 최영훈 조민근 이번에 수비하던 이지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지훈 선수가 조민근을 아주 타이트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비스의 키플레이어니까 집중마크를 해야겠죠. 조민근 스텝 밟았고요.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공격 성공시킨 조민근. 스텝 밟는 데 있어서는 정말 유능한 선수입니다. 스크린 활용하여 성지환 바깥쪽으로 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올려놓은 공 리바운드 모비스. 조민근이 공을 따냅니다. 조민근 김민성 스크린 받고 반대쪽으로 변규호 앞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 뺏겼고요. 골과 연결될까요? 아, 이번에 블락이 나왔습니다. 김민성. SK 선수들은 지금 뭔가 모르게 급하게 하고 있고 모비 선수는 살살 약 올리면서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불과 점수차는 3점뿐인데 말입니다. 이번엔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SK의 역습 3대1.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가볍게 레이업 2점 올려놓습니다. 추격 SK나이츠. 이제 점수는 한 점차. 모비스 김민성 다시 변규호. 변규호와 김민성의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해서 공격 이어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이번에도 블락입니다. SK나이츠 블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그만큼 높이가 높은 건데 이 친구들이 페이크를 이은 모비스 선수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뒤에 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블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45번에 양세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예, 조민근 선수를 개인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SK나이츠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SK나이츠 예, 속공의 다리. 아, 이번엔 걸렸고요. 파울이 안 불렸고요. 이번엔 예. 골대 밑부분에 맞았다는 지적입니다.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 봤는데 여유치 않았습니다. 예, 파울보다는 이제 백보드 밑에 맞았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SK나이츠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예, 울산 선수 조민근 선수를 지금 SK에서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득점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SK 선수 장신 선수들이 골밑에서 이제 득점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지금 골이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조민근 선수의 활약상 한번 보실까요? 스텝 밟고 깔끔하게 왼손으로 올려놓는 슛이었습니다. 뭐 스텝을 밟는 모습들만 보면 초등학교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했고요. SK나이츠 공격이었는데 이번에는 긴 패스가 허민준 선수에게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유치 않았습니다. 점점 더 선수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고 있는데 이제 조금 초등학생다운 산만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선수들은 덩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예, 뭐 2년 전만 해도 시합 중에 뭐 덩크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연습할 때는 덩크슛 다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네. 멋진 그림을 위해서라도 좀 멋있게 한번 꽂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은 4분이요. 점수차는 불과 1점입니다. 또 심판들과 감독관님들이 같이 모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모비스와 SK나이츠 모두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큰 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조민근이 묶여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과정이 또 답답하고 양 팀 다 풀어야 할 키가 있습니다. 4분 동안 그 키를 해결하는 팀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음식물을 안에서 먹는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 남은 시간 4분 3초 김민성 변규호에게 연결했습니다. 변규호 선수 안정적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지금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스크린 받아서 넘어갔고요. 다시 안쪽에서 차분하게 공격 골밑까지 왔습니다. 김민성에게 슛 득점. 김민성 이번에 그 전에 패스가 굉장히 빛났습니다. 예, 패스웍이 좋았죠. 모비스의 9번 김지용 선수의 아주 훌륭한 패스를 이어받은 김민성의 득점. 허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안쪽에서 이번에도 활용하지 못했고요. 골밑이 외롭습니다. 계속해서 SK나이츠의 공격. 성주환 이번엔 패스를 넣어준다는 것이 골대에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SK는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네. 얼마나 답답할까요? 뛰는 선수들은. 조민근 이번엔 뒤에서 잘 가로챘고요. SK 역습입니다. 반대쪽 수비 많습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날려버리는 SK입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답답함이 드러나고 있고요. 변규호 최영훈과 김민성이 스크린을 서주면서 가드들의 활로를 터주고 있습니다. 최영훈 김지홍 먼 거리에서 그대로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13-8 모비스. SK 이번엔 먼 거리에서 김지웅이 한번 욕심껏 때려봤는데 뱅크샷이 깔끔했습니다. SK의 쉬운 득점 추격합니다. 13-10 예. 타임아웃 모비스입니다. 예, 모비스에서도 지금 SK가 따라올 것 같으니까 바로 작전타임 부르면서 지금 한숨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1분 55초면 3점 차이면 충분히 SK가 이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공격을 매끄럽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키 큰 선수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후반부에는 조금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그 가드 선수들이 이제 풀코트 압박을 당하면서 넘어갔을 때 이제 가운데 골 밑에 정확하게 공을 찔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고 모비스는 이 남은 1분 55초를 마무리를 잘 하려고 타임을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조직력과 개인기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만큼 SK나이츠는 개인의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믿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수들의 그런 스크린 플레이라든가 다양한 패스 플레이로 게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비스의 패스 플레이가 빛을 보면서 13-10으로 석점차 앞서가고 있지만 SK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김민성이 공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플레이로 변규호가 공 받았고요. 변규호 공 가로챘습니다. 성진환 백드리블. 성진환 샷클락 보면서 게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게 넣어주는 과정 쉽지 않았고요. 비하인드 백드리블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민근 모비스의 에이스입니다. 조민근 이번에 수비자 파울이 지적됩니다. 모비스가 이제 승리를 위해 지켜야 할 시간은 1분 17초입니다. 1분 14초. 예, SK 선수는 허윤이라든지 박성호, 이지훈 선수, 장신 선수들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드
나 포드에서 지금 드리블하다가 뭐 미스를 하는 경우가 너무 조민근 많습니다. 조민근 깔끔합니다. 조민근 오비스 에이스임을 증명합니다. 정진환 조민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성진환 선수의 성주환 선수가 코트 위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패스를 주고받고 뛰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도 이 구석 사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압박을 당하겠다는 증거거든요. 조민근의 스텝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이득점이 모비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성주환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데요. 조민근 가로채기 앞쪽에 변규호 봅니다. 변규호 이 골은 쐐기 골입니다. 17-10 울산 모비스 SK 반격에 나서 봅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30초. 처음부터 이런 득점을 해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석공에 이어서 이제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과 이 다섯 명이 지금 모비스 선수들은 변규호 바스켓 카운트 득점 인정 반칙.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왔고 성주환 선수는 코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뭐 프로팀에서도 지금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는 끈끈한 조직력 수비 그 현장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SK 같은 경우도 프로팀 김선영 선수라든지 변기훈 선수 개인기가 좋고 슛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모비스의 자유투 이번 자유투가 들어간다면 두 팀의 맞대결은 모비스의 승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변규호 선수의 추가 자유투 자유투는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SK나이츠 빠른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게임 클락은 끝났고 샷클락 이번엔 추가 득점. 이런 모습들이 경기 초반에 계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경기 막바지입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키큰 선수들을 어떻게 가드들이 잘 이용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키크다고 이게 농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빠르고 또 드리블까지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이 세트 오펜스에서 골과 연결이 안 됐거든요. 다 대부분의 센터 선수들이 치고 들어가서 레이업 슛까지 연결되고 지금 허현 선수도 바스켓 카운트와 연결된 게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KBL 리바운드 한번 꺼죠. 아, 골과 연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라인 아웃. 라인 크로스를 선언합니다. 네,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6.9점. 남은 시간은 6.9초 점수차는 석점차. 네, 빠른 공격에 의한 파울 작전이 나오게 된다면 역전도 가능하거든요. 이번 대회 아직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실패는 큽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 모비스가 석점차로 SK나이츠를 꺾었습니다. 네, 정말 박빙이었고 SK도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주고받는 네.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모비스와 SK나이츠 양팀 프로 선수들을 닮은 경기를 펼쳐드렸는데 그 경기 결과, 그 경기 내용 함께 확인하시죠.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 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아 정관장 아이키커 자.
네, 다시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아이키컵의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네, 아이키컵의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경기장 안에 선수들이 꽉 찼는데 개회식을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팻말보다도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중학교 선수들은 뭐 185, 187 이런 키가 큰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각 KBL 클럽에서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무럭무럭 자라서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식 장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텐데 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선수인데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개회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KBL 김영기 총재님도 자리 함께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의 사진을 담느냐고 여념이 없으시고 또 선수들은 뭐 카메라도 신기하고요. 코트도 신기하고 다양한 것들을 좀 즐기고 있는 이번 개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원주 종합체육관과 치악체육관 또 보조경기장에서 열리고요. 개회식에 앞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개회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아무 진지한 모습의 어린 선수들과 내빈 관계자분들입니다. 선수들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계획